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익숙한 배경이죠. 날씨가 이제 풀려서 다시 이렇게 야외에서 테이블을 놓고 찍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그리웠어. 원래 이 자리거든. 원래 식소남은 이 자리야.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식물을 소개하려고 나왔죠. 저번 편에 말씀드린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 오또나 헤레이 씨앗을 나눔하겠다고. 그 오또나 헤레이가 뭐냐, 그 이벤트와 상관없이도 꼭 소개하고 싶은 식물 중에 하나고 코덱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덱스 중 하나가 이 오또나 헤레이입니다. 코덱스 하면은 아무래도 그락실리우스, 뭐 파키푸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고 인기가 제일 많긴 한데 저는 걔네들보다 이 오또나 헤레이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레어템이야. 잘 없어. 그때 한번 수입돼서 풀린 후에 여지까지 수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올 리가 없어. 왜냐? 누가 검색해 볼 거야.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영상이 전혀 아니라고. 얘처럼 초희귀 레어템 식물 아무도 모르는 코덱스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아는 이런 희귀 식물을 소개하면 이 영상은 돈 벌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다. 그래도 꼭 소개하고 싶어. 왜냐면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아름다운 오또나 헤레이 이거를 어떻게 안 소개해. 근데 신기한 거는 일본에선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일본 애들이 또 코덱스 걔네가 이제 거의 시작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에 거기서 이 오또나 덕후들이 너무 많아. 헤레이 뿐만이 아니라 오또나 종류를 모으는 무슨 클럽도 있대. 그 정도. 어쨌든 이 오또나 헤레이 여러분 모르셨던 분들은 새로운 식물을 알게 되시는 거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녀석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좀 더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저와 양 감독 둘만 생각하고 찍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름 여러 번 언급했죠. 오또나 헤레이. 이름은 여기에 띄울게요. 오또나 헤레이. 이쪽에 띄울 건가? 오또나 헤레이. 그럼 이제 또 이쪽에 띄워야지 편집할 때.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여러분. 학명편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걸 아직 업로드를 안 했어. 얘가 먼저 1000명 구독자 갑자기 이런 게 생겨갖고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학명에 대해서도 한번 쭉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학명은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자꾸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또나 헤레이입니다. 엄청 특이한 식물이에요. 일단 이 몸에 이 울퉁불퉁한 엠보싱이 겹겹이 쌓이면서 올라오는 이 말도 안 되는 바디감, 이게 진짜 유니크함의 진짜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너무 특이하죠. 한 칸 한 칸들이 쌓여서 이런 신비스러운 수형을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얘네들은요 성장하면서 잎이 나오고 그 잎 밑에 부분에 이 엠보싱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그 잎이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지면서 한 칸의 엠보싱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이 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녀석이겠습니까? 얘는 아프리카에서 직접 수입된 애예요. 그거를 제가 데려왔어요. 언제지 이게? 작년? 재작년? 한 1, 2년 키운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파리도 위에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마른 애들 있죠? 이거는 아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엽이에요. 이 위에만 잎이 달린다는 거. 그래서 몸은 무조건 기둥이 된다는 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유니크하죠? 이렇게 생긴 식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 노란 게 꽃입니다. 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핀 거예요. 아, 제 얼굴도 꽃 같고 얘도 꽃 같아서 지금 어느 게 꽃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게 꽃입니다. 이게 꽃 아니에요. 이게 꽃이에요. 예, 이게 꽃입니다. 되게 귀엽죠? 작고 노란 꽃이 핍니다. 여러 개가 펴요.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은 꽃봉오리고 얘는 역시 코덱스고 당연하게도 얘도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남아프리카 북부의 케이프주에 사는 애예요. 케이프주는 뭐만 키웠다면 케이프주래 그냥. 한번 그 케이프주를 가보고 싶어. 케이프주에 다 있어. 그냥 좋은 건 다 있어 케이프주에. 거기에 이제 엄청 건조한 지역 진짜 근처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그런 황무지 같은 돌밭, 흙밭 그런 데서 이 돌틈 사이에 껴서 얘가 자라요. 근데 그만큼 이제 척박한 토양 그런 데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오는 그런 아이죠.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렇게 좀 비옥하지 않고 진짜 살기 멋같다 그런 데 사는 애들이 보면은 이쁘고 신기하고 좀 멋져.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온실석 화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매력이 없어. 근데 저 봐요. 온갖 고생 다 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고생 천지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오또나처럼 한 칸 한 칸 쌓여지면서 이 몰골이 되면서 이런 매력까지 다 가졌고. 오또나 속에 헤레이라는 종인데 오또나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또나만 모으는 사람 되게 많고 매니아들이 많다. 특히 일본에 그것처럼 오또나 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헤레이는 수많은 오또나 속 중에 유독 유니크한 녀석, 유독 바디감이 아름다운 녀석으로 분리된 애예요. 그래서 오또나를 좋아하시면 오또나 클라비폴리아, 뭐 오또나 레피터 카울리스 등등 오또나 종들을 키우시되 헤레이만큼은 꼭 키우는 오또나 중에 제일 이쁜 녀석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오또나도 저도 좋아하는데 이 헤레이가 제일 좋아요.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리질 않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친 바디감 보이시나요?
따로 영상 끝날 때나 인서트 따서 또 자세히 찍어서 올릴게요. 지금은 제 얼굴 보시느라 이 식물을 잘 못 보시더라고. 아 참 이럴 때는 좀 귀찮습니다. 자생인 게 모 사이트에서는 얘가 40-5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더 많이 서칭한 결과 20cm에서 25cm 큰다는 게 더 식미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형종이죠? 소형종이지만 나름 25cm면 여기까지는 자란다는 거야. 얘가 두 배는 더 자란다는 거죠. 꽤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얘는 어릴 때일수록 꽃을 잘 피우고 어릴 때일수록 종자 생산을 잘해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몸통이 까매져, 시커매져, 블랙, 완전 흑화돼요. 되게 특이하죠? 완전 흑화되면서 나이 먹은 개체일수록 꽃도 안 피고 종자 생산도 안 한대. 제가 씨앗 파종에서 살짝 키운 유묘 한 1년 키운 아이, 그 아이를 데려가신 분이 있는데 목수님이라고, 그분이 식친이에요. 벌써 꽃이 핀 거야. 1년 키웠는데. 애들이 되게 조숙하고 좀 까진 애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얘는 동형 식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잘 자라요. 겨울이라고 해서 막 눈을 맞춰라 뭐 물 얼고 막 이런데 막 발코니 갖다 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시원할 때 잘 자라고 너무 더우면 얘가 잠이 든다 여름에는. 그래서 동형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키워본 결과, 1년 넘게 키워본 결과 여름 에도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수입돼서 제가 키울 때는 얘가 여름 되니까 진짜 잠이 들었어. 근데 한 해 버티고, 원래 식물의 적응력이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적응하더니 잠을 안 들어. 여름에도 계속 잎을 달고 자라더라고. 그래서 꽤 많이 자란 거예요,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겨울엔 더 잘 자라고. 그리고 이 파리는 지금 살짝 길죠? 이게 아주 땡볕에 자란 게 아니라 약간 길어, 이 잎줄기가. 근데 얘가 더 땡볕에 완전 강광으로 지지잖아요. 그럼 잎이 훨씬 더 짧고 이 잎끝도 좀 더 이렇게 가위로 종이 오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그래서 제 애기 유묘들 강광에서 지금 키우는 애들 있는데 걔네들은 확실히 잎이 짧고 약간 더 이런 모양이더라고. 이런 모양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모양. 얘는 좀 부드럽죠? 근데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시키고 싶으시면 얘는 빛이야. 무조건 빛을 많이 주면 잘 자라요. 빛을 먹는 만큼 자라. 근데 개인적으로 수형이 오돈나 헤레이는 조밀조밀하게 꼭 눌려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약간 얘가 웃자랐을 때 이쁘더라고요. 이 엠보싱 간격이 좀 멀었을 때에 또 그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체가, 저는 얘랑 또 하나 있거든요, 두 마리 있거든요. 두 마리는 아주 관광에서 안 키우고 일부러 그냥 적당한 식물등 거리 살짝 두고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잘 자라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엠보싱 간격이 넓어지죠. 넓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건데, 새끼들은 빨리 키우셔야 되니까 새끼 유묘들은 빛을 많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 되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식물들은 휴면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즐길 시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오톤나 헤레이 같은 경우는 이 잎을 다 떨궈도 이 바디만으로도 너무 이뻐요. 바디만으로도 그냥 관상의 가치가 있어요. 너무 멋진 예술 작품? 오브제? 이런 게 실내에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져요. 이건 식물이 아니라 진짜 예술품? 장식품 같아. 너무 좋아. 그래서 얘는 여름에도 이쁘고 겨울에도 이쁘고 사철 즐길 수 있는 녀석이다. 관리는, 그러니까 얘 원산지에선 정말 극악의 마른 땅에서 자라지만 키워본 결과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니까 애가 힘들어요. 자랄까 말까 막 이러더라고. 물은 제 경우 2주에 한 번 푹 주는 정도입니다. 이 성체 경우 여러분들 성체가 지금 판매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큰 애들은 저곡토 100%로 심어도 되고 저곡 7, 산야초 3 정도의 비율로 심으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 집 건조함 등등 다 아시죠? 환경마다 틀려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푹 주면은 아주 잘 자란다. 그리고 만약에 키우시다가 여름에 잠이 든다, 잠이 들었다고 단수하면 안 됩니다. 잠이 들었을 때도 2주에 한 번 분무질로 절반 정도 젖을 만큼, 느낌이에요. 꼭 진짜 뭐 이 투명한 컵에 심어서 절반 젖었네, 더 젖으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이 분무질을 했을 때 이 흙이 젖어 들어가서 절반 정도 젖더라, 그 정도 느낌으로 휴면 때도 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완전 단수는 절대 비추하고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는 오또나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휴면기 때도 물을 절반 정도는 젖을 만큼 2주에 한번 주시라. 그리고 성장기 때, 그러니까 잎이 나와 있으면 성장기예요 여러분. 여름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이 안 드는 경우도 있더라. 잠이 안 들면 물 그냥 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알아서 하면에 들어갔다, 여름 하자예요, 하면에 들어갔다, 여름잠에 들어갔을 땐 절반만 적셔주시고, 그 외에 성장기 때 보통은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겠죠? 그때는 물을 2주에 한번 흠뻑 밑으로 줄줄줄 나올 때까지. 물 주는 법 저희 한번 다뤘었죠?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주시지 마시고. 진짜 이쁘죠? 혹시 없으시면은 지금 국내에 소량 남은 오또나 헤레이 꼭 챙기시길.
뭐 그 업체들과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업체가 어디서 팔고 어디 남아있는지도 몰라. 어쨌건 강추하는 식물. 유니크하냐? 유니크한 걸 좋아하냐? 매니아냐? 이랬을 때 완전 네 개인적인 사심이 듬뿍 들어간 식물 소개. 근데 어떻게 해? 너무 좋은데, 너무 이쁜데. 그러면 다음 편엔 이 녀석의 씨, 제가 직접 최종한 씨앗을 파종하는 영상 내용일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